자, 그러면 그 일제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창양에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362페이지 기본 규제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창양회가 나오죠. 창양회는 1898년에 세워진 그 단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부 인권 사상의 기초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고 이때 이제 창양회의 명칭에도 볼수 있듯이 우리가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단체와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 창양회는 이제 여러 가지 성소문을 올리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앞에 가와 관련된 사조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성 해방을 이제 주장하면서 여성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제 대궐 앞에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장옷이라고 해서 꼭 이제 그 여성들이 들어갈 때 이제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불카처럼 장옷을 쓰지 않고 가마를 타지 말게 해주고 대신에 우산을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해갖고 이제 상소문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 최초의 순수 사립 여학교인 순성 여학교를 세우죠. 여기에서 최초의 순수 사립은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화학당처럼 뭐냐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 학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나 자유민권운동을 참고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소학교령에 보면 남녀교육의 기획운동을 규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권회복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 뭐,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순성여학교 좀 외워두실 필요 있겠죠? 여학교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여러 조약들이 맺어지죠.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한일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 지금까지. 예. 그래서 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일의정서만 잠깐 언급됐지만 다음 시험에는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심화 강의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65페이지 펴보세요. 365페이지. 자, 이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 해가지고 러시아 남하가 있었죠. 의아던 사건으로 해갖고 러시아의 만주 출병 점령, 그래서 북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용암포를 불법 총영했어. 그래서 평안북도의 용천군 압록강 하구에 있었던 그 용암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병영과 창고를 설치하는데, 이 용암포가 되게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뭐냐,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군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용암포를 점령을 했고, 결국 일본 항의에 좌절되는데 이게 1903년에 일어난 용암포 점령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죠. 그 영국은 청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 승인받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수 이익을 영국에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하면서 나중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의정서가 몇개 됐는데, 요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한일의정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널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립을 이제 뭐냐면, 선포했어.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 당시 일본 정부가 널전쟁에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수용하고, 군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갖고, 그게 뭐냐면 맺어진 게 한일의정서야. 예. 그래갖고 이제 한일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시정 개선의 충고 정치. 예. 그래서 내정 간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시정 개선 잘못된 점을 우리가 개선 요구하면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잘못된 것이 뭔가는 기준은 지네들이 정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국가의 조약을 맺을 때는
우리의 일본의 동의를 맺어라. 그 다음에 전략상 요충지의 임의 점령권을 규정했어요. 요번에는 한일 의정서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내용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다 전략상 임의 점령권, 영토 점령 이런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항구지 개강권 나중에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핑계로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군대 주둔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약 결과 이제 뭐냐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과 이권을 폐기시켜. 왜 일본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일본은 군사 주둔 시 일정 시에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파견 주둔 권한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최초로 이제 주둔한 곳이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용산. 지금 용산 미군 기지 있는데 있죠. 원래 여기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기원이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거기에 주둔했었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거기도 주둔했다가, 일본군이 주둔했다가. 일본군이 이제 조선군 사령부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물러날 때또 미군이 여기 주둔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용산에 항 주차 분산구를 설치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걸 말대로 또뭐 이런 조약을 통해서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 통신망 부설권, 연안 어업권, 항해권도 획득했어. 무슨 조약을 통해서? 전략상 요지의 임의 점령권,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경의선 철도와 관련돼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부수한 배경이 관련된 조약이 한일 의정서예요. 한일 의정서.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이 있어. 1904년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한 고문을 파견할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정 고문으로서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다. 그 다음에 외교 부문으로서 맺어진 맡은 사람이 스티븐슨.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한 고문을 파견했는데,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고문 정치라고 해요. 고문 정치. 그렇지만 실제 조약이 명시되지 않는 부서에도 고문이 왔어요. 뭐 군사 부문에는 노주, 학부 부문에는 시대하다, 뭐 경찰 부문도 오고. 자, 그래서 이제 고문 정치가 생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메가다의 핫팩이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제2차 한일협정이죠. 예. 이걸 이제 통상 예전에 을사조약이라고 했어요. 을사조약. 근데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잖아. 고정한 비준도 없는데 무슨 이게 을사조약이냐. 그래서 또 을사라는 것이 그 조약이라는 게 명칭이 없어요. 조약이 나중에 붙여진 거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된다. 네,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했고, 그 주요 내용들 보면 대한제국 외국권과 관련돼서 일본이 장악하고 서울에 뭘 설치하는 거죠? 통감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원래 통감부라는 거는 통감부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외교권뿐만 아니라 각 부의 뭐냐면 지휘 감독하는 권한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통감부의 밑에 또 뭐냐 지방 간청으로서 이사청을 써요. 이사청을 두고 그 개항장이나 주요 도시에 13개를 이제 이사청을 이제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한국의 보호통치 시행기구로서 서울에 통감부 설치하고 지방의 주요 지점에 이사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외국군이 이제 상실되고, 한국인의 여권 반환과 사문은 모두 다 일본 병사군으로 양도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재의 외국 영사관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영사관보다는 대리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공사, 공사나 뭐 공사관, 이게 철수하고 영사관 자체는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대사관하고 영사관은 좀 업무가 다르죠. 영사관은 이제 뭐냐면 대민 업무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있었지만, 이거 대리공사나 뭐 이런 것들, 대사, 공사관 이런 것들 이제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공사관 이렇게 철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자,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협약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청나라 일본과 맺어진 데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대신했기 때문에 간도협약을 통해서
이 간도가 그쪽 넘어갔죠. 자, 그거에 대한 을사조항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냐, 항의가 일어나죠. 일단. 자, 이상설, 조명선, 체익혀. 체익혀는 을사, 을병을 입힐 때 포고 8도 3인 경문을 해요. 이 포고 3인 경문은 예전에 2차 기출에 나왔던 그 사료고요. 그 다음에, 자결 승격하는 사람 많죠? 그 민영환도 있고, 조명색을 자결하고 등등, 여러 사람이 자결했고, 그 다음에 언론활동에서 이제 한성신문 장제 실려 방송되고, 그 다음에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은 을사조약 무효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에서 뭘 실었다고 했죠? 실려 방송되고 그걸 실었죠? 이게 신채호가 아니라 장재현이라고 적으세요. 예, 장재현. 자, 그래서 실려 방송대국을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체가 오기로는 5조 감사절을 조직하죠. 그래서 을사오족을 죽이자. 네. 그래갖고, 을사오족을 죽이기 위해서 5조 감사절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잠깐, 예, 그렇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고종에 저항해갖고 반일 언론 활동하고 제2차 만국 평의회를 이제 회의금 일사를 파견하죠. 회의금 일사.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강기태의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원이 됐고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을사조약 무효 정부를 전달했다. 예. 근데 받아보지도 않고 이제 뭐냐면 퇴짜놨죠. 이때 그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이 그 누즈벨트예요. 근데 이제 이 누즈벨트가 이제 누구 누즈벨트냐면 시어드 누즈벨트야. 프랑클린 누즈벨트가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누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친일적인 좀 성격이 있어요. 이때 친일한 건지 뭐랄까 일본을 좋아했어. 네, 일본을. 이거 191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친일적인 어떤 뭐냐 여론이 형성됐어요. 근데 이게 30년대부터 이제 반이나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누즈벨트 생각은 이제 한국의 나라는 뭐냐면 일본 침략하는데 주먹 한방 날리지 못한 나라다. 주먹 한방 날리지 못한 나라를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서 거절한 거야. 근데 이미 이때 이제 왔지만 일본 애들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이미 다 뭐죠? 밀약을 맺었죠. 그래서 국제적 승인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을사조약을 맺기 전에 이제 가사 템프타 밀약이나 제2차 영일동맹 이걸 통해서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미국부터 이제 가사 템프타 밀약에서 필리핀과 조선의 상호 지배권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둘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를 목적으로 했죠. 자, 그래서 영일동맹에 맺어서 한국은 1번, 인도는 영국의 우위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 강대국은 미국보다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승인해주면 뭐 독립을 해주고 뭐 정부에서 인정받잖아. 그 당시에 인정받으려면 항상 누구한테 인정받아? 영국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고 그 당시 일본이 그 한국을 지배를 인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외국의 눈치를 본다고 했죠. 서양 열강대. 왜? 얘네들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그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먹었던 거야. 네,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한일 신여각이야. 예전에 한번 정미 조약 정미 위변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걸 계기해서 정미 7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권을 이제 해서 나중에 순종이 즉위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권, 행정권, 관리인명권을 다 장악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이제 악법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군대를 해산했다. 정미 7조약에서 엄밀히 군대 해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거기. 근데 이제 왜 군대를 해산? 아마 그 정미 7조약을 맺을 때 같이 모두 이제 맺어진 비밀조약을 맺었어. 근데 그 비밀조약 내용에 군대 해산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군대를 해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군대 해산이 되면서 나중에 해산군대가 위병화됐죠. 이것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신약하기 이후에 사법권조차도 이제 기후각서 이외에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경찰권조차도 박탈당하고, 그날 결국에는 1910년 8월 29일 날
항일 병탄이 돼요.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날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게 교과서에도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인데, 항일 병탄이라고 적혀 있고 항일 합방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있었는데, 항일 합방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거야. 합방이라는 말은 누가 쓴 거야, 이거는? 일본 애들이 쓴 거죠. 일본 애들이 합방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합방이라는 게, 잠깐 제가 말했는데, 합방이 아니라, 그 제가 잘못했어요. 합방이 아니라 한일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야, 병합. 병합. 그래서 한일 병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본 애들이 한일 병합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됐냐? 자, 원래 일본 애들이 한일 합방이라고 했어. 하려고 기획한 거는 합방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쓰니까 자기도 말이 안 맞는 거야. 한일합방이라는 게 1대1이잖아. 한국과 일본이 1대1의 지분을 갖고 반의 반을 지는 것 같고 동등하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뭐냐면 안 맞아. 실상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실상을 저하면서 한일 벼룩탄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자기 이미지에 똥칠하는 거죠. 강제 뺏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절한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일합방의 이제 한일병탄의 말을 혼합시켰어. 그 앞글자 따서 뭐라고 하냐? 한일 병탄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야. 조우예요. 예. 그래서 한일 병탄 조약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일 병탄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한일 그어 아니 한일 병합이라면, 그러니까 병탄이라고 하는 게 한일 병합이죠. 제가 말실수 했는데, 한일 병합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한일 병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병탄이라고 하죠. 한일 병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병합이 아니라 불법 강점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항제 옥세는만 있고 이름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문서 처리 규정에 보면 옥세를 찍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불법이든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항일 병탄이라는 말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게 맞는 말이고, 우리가 항일 병합, 항일 합방 이런 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순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기 일제 국권 피타가죠. 자, 널전쟁과 청일전쟁을 각자 보시고, 요 밑에부터 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자, 대한제국은 널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1904년에 1월에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제는 한반도 침략을 발판을 굳히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 요충지를 점령하고, 또한 1904년에 2월에 대한제국의 위협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한일 의정서를 이제 강요했죠. 자, 한일 의정서는 일본의 대한제국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정치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다음에 널전쟁 전사가 유지되니까 1904년 8월에 일제는 한국 식민지 방안을 확장하고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의 추천한 외국인 고문을 주도했죠. 이게 제1차 함의협약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군부 내부 확보 국내부까지 다 일본이 고문을 줘서 한국의 내정을 그대로 조정했다.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죠? 고문 정치라고 하죠. 고문 정치. 그다음에 널전쟁이 승리한 뒤 일제는 한국의 노골적인 식민화 정책을 가능했다. 널전쟁이 승리한 일제는 미국의 영국, 러시아부터 한국의 지배권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자, 이때 미국하고 맺어진 게 가사 트래프트 조약이고, 영국과 맺어진 게 제2차 영일동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제적 승인을 받고 1905년에 11월 달에 한국을 보호하는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예, 이 을사조약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을사 늑약. 자, 대한제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일제는 경복궁 등 서울 도성과 요충 지역에 그 군사를 배치하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일방적인 조약을 체결하고요. 자, 일제는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통관부를 설치하고 내정을 이제 했고, 이에 교정관제는 을사조약이 자신의 서명 없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 선언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의 서명 없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고 합법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를 해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종 세 명이 고종의 밑서를 가지고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를 출석하죠. 그래서 을사조에게 부당성을 세계 각국에 호소하려고 했으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특히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당연히 외교권을 상실했잖아. 외교권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와 현강 경찰을 파병하여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등 반대 의병 등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고,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구실을 위해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킬 뿐 아니라, 그 다음에 1907년에 순종황제 동의 없이 한미 신협약 정미 7조약을 내갖고, 이때 이제 한국의 각부에 일본이 차관을 놓죠. 이제 아까 언급 안 했지만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죠? 차관 정치라고 하죠. 장관 밑에 차관을 놓잖아요. 근데 실제 권한은 차관이 다 가지고 있어.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비밀조약도 맺어가지고 군대를 좀 해단시켜버려. 예. 그래서 고종황제와 군대 해산을 반대하는 정부 대신과 의병들이 무적을 진압하고, 자, 이때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하죠? 정미의병. 그래서 정미의병이 발생 배경 두 가지 쓰라고 예전에 2004년도에 문제 나왔죠? 그래서 고종의 항제 퇴위와 군대 해산. 예. 그래서 이제 방위제 없는 나라 만들었다. 일제는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고, 이걸 무슨 각서라고 해요? 기후각서라고 하죠. 결국엔 1910년 8월 달에, 정확히 8월 27일 날, 8월 27일 날, 뭐냐면, 항해, 병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뭐냐면, 병탄을 하게 되죠. 8월 29일이네, 27일 날이나. 22일 날 조약 맺고, 8월 29일 날, 한일 이제 병탄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시모노세키 조약 간단히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포츠모스 강화 조약도 있고, 제2차 영일동맹, 가스텐프트미약.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게 나왔어. 가스텐프트미약. 예. 텐프트미약. 그 내용을 보면, 자, 1894년 청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그 대가로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저에게서 중국부터 한국의 종주권을 포기한 것과 함께, 대만민 요동 반도를 사용받았다. 종주권 포기는 어디 있을까, 이거는? 이거는, 그 당시, 여기 있죠? 여기, 시모노세키 조선국은 전국에 대한 공운과 전례 등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이제 뭘 썼다? 독립이라는 말을 썼어요. 독립. 예전에 자주밖에 못 썼죠? 이때부터 독립.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삼국 간섭이 갖고 이제 벌써 요동반을 넘긴 다음에, 일본은 또 러시아 세력을 맡겨 손을 잡고, 영국은 일본을 내세워 러시아 남하정책을 막았다. 자,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영국과 일본은 제1차 영일동맹을 맺었고, 미국도 러시아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후원했으며, 일본은 영국과 미국 후원 아래 러시아의 전쟁을 감행했다. 그때 이제 일본이 러시아 이겼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청나라와 달리 좀 딸렸어요. 그 당시 러시아 싸우냐고. 그래서 러시아 일본은 실제 상대가 안 됐어, 그 당시에. 근데 때마침 러시아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기 때지만 좀 약간 뒤에 1차 러시아 혁명이 났죠. 물론 이게 널전쟁 영향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러시아가 그 주적이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병력을 어디로 빼야 돼? 저쪽 극동으로 빼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시베리아 열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횡단철도를 만들고 했는데, 그때 거의 마무리됐긴 했지만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어. 그다음에 병력 이동도 어려웠고, 거기다가 영국의 항대는 발틱 항대가 제일 중요해. 극동 항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발틱 항대가 제일 주력인데, 발틱 항대를 이제 뭐냐 빼려면 이게 북쪽 못 가죠. 다 부동쳐요. 북극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남쪽을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 제일 빠른 길이. 근데 수에즈 운하를 누가 막고 있는 거야? 영국이 막고 있는 거야. 이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고 하는데, 아프리카 남단의 식민지가 상당수가 뭐야? 영국 식민지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증기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석탄을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를 못 받고 다른 데 받다 보니까 보급을 제대로 못간 상태에서 영국이 또다 알려줬죠. 대한해협을 기다려야 그 지친 군대를 어디서 격파한 거야? 발대들 대한해협에서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거죠.
예.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제 영국과 미국이 잠을 끌어다 주고, 예. 그래서 간신히 있는데 일본도 알고 있었어. 이게 계속 전쟁이 갈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질 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한테 SOS를 치니까 미국이 아따 하면서 빨리 끝낼 필요가 있겠죠.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맺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포츠머스 조약은 시몬스키 조약과 달리 배상금이 없어요. 영토만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배상금 없이 그냥 끝나니까 일본 민중들이 열받아갖고 폭동을 일어나죠. 왜 배상금 안 받냐. 근데 그때 배상금 받고 더 요구했으면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차라리 그냥 전쟁하고 끝내자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국이 왜 일본의 주선을 받아들이냐, 요청을. 그건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워싱턴 체제가 형성되잖아요. 그래갖고 워싱턴 체제가 형성돼갖고 이제 뭐냐면 워싱턴 회담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한태평양 세력권 형성될 때,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일종의 대리 어경경 뭐라 그럴까, 개 역할을 한 거. 그래서 그 밑에 좀 약간 시다바이 역할을 했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제 자기 세력을 간접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 20년대 후반, 3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가 갈라지게 된 거야. 근데 2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미국 관계 상당히 좋았어, 사이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민족의 수나 해갖고 이제 1910년대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1910년대를 무단통치기라고 하고, 1920년대 문화통치기, 30, 40년대 민족말살통치기 해갖고 이제 세 시기로 나누잖아요. 10년대를 볼게요. 자, 10년대에 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어요.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것도 이제 기본 심화 강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거기 조선 총독부가 보이죠?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이야. 여기 건물이 보이잖아요. 원래 이 건물이 그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에. 남산에 있다가 나중에 광화문으로 앞에다 옮기거든요. 그딱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광화문 앞에다 옮기고 그 밑에 이제 없애고,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이 광화문에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누가 없앴죠? 김영삼이 없앴죠? 중앙철 쓰이다가. 놔둬도 괜찮을 텐데 왜또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있고, 거기 이제 총독의 권한이 막강해. 총독은 입법권, 사법권, 경찰권 다 갖고 있어.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 있죠. 이게 예전에 시한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정무총감은 이제 뭐냐 민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경무총감은 그 당시 이제 치안, 경찰, 군대를 총괄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인자고 얘가 3인자예요. 근데 서열상, 근데 실제 권력은 누가 더 많았죠? 경무총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무총감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한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무총감의 눈에 보면 쭉 여기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 사법부는 원래 독립돼 있어야지. 근데 사법부가 어디에 있어? 정무총감 밑에 있어.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고 일제 통치의 어떤 말단으로서 뭐냐면 하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이제 잠깐만,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헌병 경찰 시기,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니 문화 통치니 다 뭐냐면, 자, 일본 애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역할을 하는 누가? 헌병이 경찰, 일반 경찰까지 하는 게 1910년대 헌병경찰 시기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헌병경찰의 역할이 되게 뭐냐면 그게 중요했어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조선이라고 이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고 이제 바꾸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원칙이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을 예전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식민지에서 필요한 재원은 식민지에서 마련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성비죠.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갖고 효율적으로 통치한다. 그래갖고 이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일본의 그 재판을 할때 먼저 뭘 하죠? 경찰에 수사를 하죠. 수사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넣은 거예요? 검사가, 검사는 뭘 갖고 있어요?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게 얘는 수사, 기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검사는 좀 막강해갖고 수사를 또 지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재판은. 그 다음에 집행은 또 따로 이제 감옥소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근대적 사법 시스템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대에서 사법 시스템 받아들였어, 일본이. 그 기형적으로 받아들인가? 어떤 식으로? 자, 아까는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성비의 원칙이죠.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자, 검사하고 판사는 높은 지혜가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수를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들잖아? 네, 검사하고 판사는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좀, 비용이 적고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경찰이잖아. 헌병경찰.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권과 판사의 재판권 상당수가 누구한테 준 거야? 경찰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가벼운 범죄든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처벌도 하고 처벌권도 있고 그 집행권도 같이 있어요. 그 지가 기소해갖고 지가 재판해갖고 판결해. 그러니까 지가 집행하고 지가 기소해갖고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도 무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검사 판사한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 경찰이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 그 다음에 또 재판권, 집행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전반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경찰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 강보부에 어떤 죄였냐면 경찰이 너무 막 해먹었다, 일본에.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경찰 좀 힘이 약해야 되겠다. 경찰이 부정부패가 많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오늘날. 검찰에다가 힘을 줬죠? 그래서 검사한테 원래 기소권만 있는데 기소권 외에다 거기에다 또 뭐도 준 거야? 수사권도 준 거야. 수사권도 지휘해다 너가 경찰에. 그러니까 처음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경찰 조직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이 싸우잖아. 지금 권권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뭐냐 통치를 했어요.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헌병 경찰하고 많은 권한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다? 헌병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보면 조선 통치법에 의해서 조선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식량이라든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법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식량이라는 것은 황제의 명령, 재정이라는 총독부 영향, 그러니까 행정 명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조선인들은 뭐죠? 이렇게 식량과 재정에 받아. 그래서 이원적 운영돼. 그래서 조선태형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한테 적용되지 않죠. 그럼 왜냐면 그거는 총독부 영에 의해서 한 거야. 일본인들은 뭐죠? 일본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으로 법체계를 운영했다. 물론 이제 법 내용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그 행정명령 자체가 민사정 같은 거 있죠? 일본 민법에 영향을 받는 것. 민법이 많아요. 일본법에 영향을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기구를 보면 조선총독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통수권, 이왕직. 이왕직이 뭐죠? 예전 조선정부 왕실이죠. 조선귀족에는 특별 권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귀족들은 뭐냐면 한일 병탄 당시에 그 당시 뭐 남작이니 후작이니 뭐 하면서 백작이니 막 줬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경무총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2인자죠. 그 경무총감인데 이게 3인자지만 실제 전무총감보다는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사법기구 같은 있는데 3인제 운영됐지만 아까 말처럼 행정부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검사와 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모든 권한은 어디 가지고 있다? 그 경찰이 가지고 있다. 헌병경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추원이라고는 있어. 중추원은 그냥 조선총독부 형식적인 직속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명예직이야, 친일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별다른 간직이 없어요. 그래서 중추원 참의 정도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실제 역할을 보면 3.1운동 때까지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요. 자문사항도 한국인하고 관련이 없는 그 간습조사? 한국 간습조사 정도? 이 정도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자, 지방조직 개편이 예전에 09년 기춘면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일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병탄하면서, 도부군에 각각 간청을 설치해요. 그래갖고, 13도, 12부, 317군으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도와 군은 우리나라 예전에 전통적인 간직체제죠. 네. 그 지방행정조직이잖아. 근데 여기 부가 있어, 부. 부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지방행정구역은 아니야. 이건 어디서 걷는 거야? 일본에서 걷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단 지역 조직이 현이죠. 현을 몇개 묶은 게 뭐예요? 부예요. 부현제 시절이라요. 그래서 되게 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일본인 거주 지역이에요. 대부분. 이 지역은. 자, 그래서 이제 최하 기구로서 면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면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개편하고 면장은 주로
한국인들 유명해. 근데 대부분 친일파들이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이 친일파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친일파 명장됐다는 거 그거보다 친일파다. 물론 3.1운동 때 명장 출신 중에 3.1운동 이끌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지방조직을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제도에서 경찰 업무를 헌병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헌병경찰 업무가 되게 많아요. 일반경찰 업무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기소권도 갖고 있잖아요? 검사 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 집행권도 있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태형 가하고, 벌금을 내죠. 범죄 직결 처분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인 관심이 진세 업무, 의병 토벌, 첩보 수집, 그 다음에 일반 통신 합리화의 복원 업무, 일본어 복원, 위생 감독 등등등. 이런 여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제시대 때 형광이 상당히 뭐냐면 힘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직결 처분권 행사했다. 그래서 정식 법 절차 없이 벌금 구로 퇴형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까 전처럼 체포하고 고문하고 자백 받으면 직결하고 내분의 사법권, 기소권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단통치 실상을 보면 신민회처 기독교 탄압, 예전에 한번 안학사건 얘기했죠? 이 안학사건을 꽁트여가지고 만든 것이 대대국제 암살사건인 백운이 사건이야. 예. 그때 이제 신민회가 해체되고 기독교 단체가 탄압받았다. 자, 그 다음 일반 관림이 학교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찼어. 그 당시에. 이 일본 애들은 칼을 되게 좋아해요. 사무라이 정신이거든. 그 사무라이 계급은 이미 메이지신이 없어졌어. 근데 그 정신만 남아갖고 계속 뒤에 이제 궁극기 상징이 되는데, 일본에서 항상 칼을 일종의 정신으로 생각해. 그래갖고 군인들도 칼을 차고, 심지어 어떤 군인들이 칼 차는 게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근대전에 무슨 칼이 필요해, 현대전에. 특히 공군 있죠. 공군도 칼을 차고 다녔어. 이게 말이 돼요? 비행기 타는데 무슨 칼을 차? 그리고 막중 공무원도 칼을 차고.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정신을 대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원까지도 칼을 차고 이제 했는데, 근데 주의할 거는 칼이나 이거 진짜 칼은 아니에요. 거기 이제 거기 칼이지만 칼집을 딱 뽑아보면 거기 나무 조각 몇개 걸려 있고 그래. 실제 칼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범죄 직결례, 경찰범 철거 규칙, 규칙을 만들어서 적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선인들 벌금 부금하고 구조대에 처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조선 퇴역령이죠. 그래서 악법인데 갑오개혁 때 폐지한 걸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선에게만 적용됐죠. 근데 이 퇴역령이 많이 많으니까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폐지됐어요. 이런 것도 좀. 그러면 퇴역을 인정한다는 거는 그 전에 구타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면 두들겨 맞아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 정책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당시 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해갖고, 이거는 역교농과 관련됐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당시 1911년에 서당 규칙을 만들었고, 그래서 민족운동 억압이 사립학교 탄압하니까 서당 수용을 준다니까 이 서당의 민족운동을 막기 위해서 서당의 설립 운영을 간섭을 했다. 그래서 서당의 개서든 도지사인가를 받아야 되고, 서당에 사용된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된 걸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고, 뭐 개정된 사립학교 규칙했고, 사립학교도 억제했고요. 그다음 신문지법을 적용해서 언론인의 거의 암흑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거의 신문 없다고 보면 돼요. 있어도 매일신보처럼 기간지, 총독부 기간지밖에 없었어.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생긴 건 20년대 이후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일제 식민통치 기구로서 이제 내용 보면, 일제가 강점 직후에 일제는 통감부를 식민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로 개편하고요. 일본군 헌영대장을 침입한 등 조선총독은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왕에게만 책임져요. 일왕에게 책임진다는 건 책임 안 진다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군대 통수권까지도 장악해서 정권을 행사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총독을 파견했던 사람들은 문관 조선총독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로 이제 누가 있었냐면 무관들, 다 육해군 현직 대장들, 전직 대장들이 임명했어. 예. 그래서 문화통치 때뭐 그거 했다고 하지만 뭐 문관통치를 이제 총독을 파견하겠다는 건다 거짓말이었죠, 이런 것들. 자, 총독에게 권력, 절대 권력을 부여한 곳은 무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한국의 완전 지배가 일본 권력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총독부 조직은 그 밑에 있죠.
그래갖고 총독관의 행정을 담당한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뒀으며 관리는 대부분 일본이 차지했다. 그리고 자문기구로서 중추원을 뒀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그 3.1운동 전까지는 그냥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어. 그래갖고 주로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중추원 참의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 끝발 있는 그 직이었군요. 예. 그래갖고 밑에 조선총독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제는 국권을 강타하고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조선총독은 일본 관제 내 최고 관직으로서 내각총리 대신과 동격이었으며 청왕에게 직속됐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중앙의 총무, 내무, 탁지, 농상 등 등등을 했고 도, 부, 군, 면의 행정조직 및 철도국, 통신국, 세구, 세관, 임시토지, 조사국 등을 경제 침탁기구 가졌다. 한편 일본은 조선 귀족농을 이제 국포해서 왕족과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 귀족, 관료들에게 자기를 줬죠. 그래서 뭐, 백작, 남작, 뭐, 이제 자작, 뭐,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은사금을 줘서 식민통치를 이용했다. 반면에, 소수의 친일적 관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한제국 관료를 파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 관리들이 없어요. 중앙관직이 별로 관리가 없었어. 뭐 가끔씩 있긴 있었어. 뭐, 일부 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판사, 검사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였다?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 관리는 지방의 하급과층에 배치되었으며 송공주 같은 매국노는 총독부 자문기관 중추원 위관에 임명되었고 식민지배 입장에 노력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 문화 독립운동에 대대적인 탄압을 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이게 전반적으로 무조건 탄압을 한 거야. 거의 일부 친일파를 제외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운동이 났죠? 3.1운동이 났죠? 3.1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 느낀 거야. 안 되겠다. 모든 걸 탄압한 문화는 소수들 나의 적으로 만들어서 친일파를 만들겠다. 근데 예전에 몇 명만 친일파 만들었죠? 근데 이제 3.1운동부터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친일단체를 구성해요. 각계 친일단체를 위해서 이들 상층부를 중앙집권화 시킨 다음에 포섭을 해갖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일종의 그들을 통해서 민들을 통치하는 이런 정책을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제도 있고 무단통치 내용을 보면 자, 조선 총독의 총독부의 무단 통치는 서울과 평양 등지에 주둔한 2개 사단의 2만 명에 이르는 형방 경찰 제도에 기반을 뒀고요. 해당 형방 경찰 동원한 일제의 무단 통치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찾아올 수 없는 가혹한 집이었다. 해당 일제는 형방과 경찰의 이원체제로서 치안 유지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고 형방 사령관과 각 형방 대장이 각각 경찰 업무를 담당했어요. 경무청관과 각도의 경무부장을 겸하고 형병의 경찰 이런 쪽을 지휘 감독했다. 그래서 일본 형방사령관은 중앙의 경무총장이 되어 각도의 형방대장과 경찰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현지 경찰 직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직결처분권이라는 것은 그 경찰이 뭐냐 사법권과 기소권과 처분권을 같이 있는 거야, 집행권을. 지금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걸 이제 한 거야, 얘네들이. 자, 그 밑에 형병경찰 역할이 쭉 나와 있는데, 형병경찰 치안무 외에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민의 동향을 살펴보고 혐의자를 색출하여 재판 없이 강제 구금하거나 태워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었다. 자, 일반 관공서는 물론 학교 교원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제의 무단 통치를 위해서 통치에 인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제도를 박탈하고 이에 한 거는 민족 지사들을 체포 투옥하게 되거나 학살당했다. 따라서 구국운동을 펼치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민족 지사들은 수만 명이 달했으며 이에 한거한 민족 독립운동이 점차 거세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문화통치예요. 자, 문화통치도 잠깐 이제 강의 교재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화통치 배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3.1운동이죠. 3.1운동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제 국내 비판 여론이 이제 뭐냐면 거세졌어. 특히 예전에 일본 애들이 국제 여론에 밑밥을 깔아놨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인들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돼요. 문화통치란 말은 이게 일본 애들이 쓰는 거고 일단 얘네들이. 그러면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볼수 있는데 이 당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다이쇼 황제 때 1920년대죠. 그래서 1912년에 20년대 이제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일본의 국내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요. 정당 정치가 설립되고 또 사회주의가 유입돼요. 그래서 그 당시 보통 선거를 이제
아, 이건 남자들이죠. 그 25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고통성 권리 실시했어. 예전에는, 재산의 이가 계산 이제 선거권 행사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일본 이제 보수 내각에서는 고통선거를 실시한 조건으로 이 사회주의 정당을 좀 막기 위해서, 왜냐면, 잘못당 사회정당, 사회주의 정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 국회. 그래서 이 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통과된 법이 뭐냐면, 치안유지법이야, 치안유지법. 그 원래 치안유지법은 우리 국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조선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법 있죠? 일본에서 만든 1925년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제 한국에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만든 치안유지법 더 강하게 적용됐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학술서적 같은 건 이렇게 했거든요. 대학 차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예 읽지 못해. 읽으면 잡혀가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 통치에 있는 것들이 뭐냐? 긍정적인 영향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유순한 그런 뭐냐 좀 자연 분위기가 한국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근데 이제 성격을 보면 소수의 친일 분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친일 단체를 양성했죠. 예전에는 친일파들 몇 명만 했지만 이제 각계 분야의 친일 단체를 해요. 2세대 친일파들을 형성해. 그래서 이들을 중앙 집권화하고 그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그 혜택을 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 정형적인 뭐예요? 디바이드. 분리통치죠. 예.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민족을 이간 분열시켰다. 그래서 민족해방 운동의 전선을 분열시키면서 이한 정책의 식민지 지배를 안정시키고요. 그다음에 일제는 독립준비론과 신령 양성론을 양성화시키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다 탄압했죠. 뭐 무장투쟁이든 독립준비론, 신령 양성 다 탄압을 했어. 그러니까 다 적어 돌려놨잖아.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준비론과 신령 양성 목표는 독립이지만 그 독립이라는 게먼 미래야. 그 지금은 뭐죠? 현실적으로 일제 식민통치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인정하고 대신에 무장투쟁론이죠. 이들은 적극적으로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운동을 유도를 했다. 즉각독립론을 유보하고 실력 양성에 힘나 독립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탄압적 민족주의 운동,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되고요. 그다음 경제 수탈 강화하고 근대성 오도하고 하급 부용 농장을 양성했다. 근대성 오도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은 실제 우리가 내재적 발전을 주장하지만 부안말 때부터 뭐예요? 일본의 근대를 이식해 온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근대야. 그래서 이제 경제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소프트한 거, 뭐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형성이 안 됐잖아. 예, 이런 그 오도. 하급부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육을 시켜도 말 듣게 말만 알아듣는 그런 노동자들 있죠. 자기가 생각을 못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하는 그 노동자들, 이런 것도 양성하려고 했다. 그러면 일본이 내세웠던 이제 그 문화통치의 그 내용과 실제 실상을 이제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 이것도 각종 수능 문제라든지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이렇게 있는데, 자, 문관총독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표면적으로 임명한다고 했죠. 한 명의 문관총독도 임명을 안 했다는 거. 대개 육해군 현직 그 해군 대장들 그 사람들을 임명했고, 그다음 보통경찰을 실시했지만 실제 형병경찰 때 제복만 바뀌었고 경찰 수와 장비 및 유지가 증가됐고요. 고등경찰제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사상범죄를 탄압한 그 고등경찰제 실시했고, 그래서 이걸 특고경찰이라고 특별고등경찰,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상범죄 증가했다. 그다음 민족신문에 활용했지만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지금도 조중동 있죠? 그 당시에 조선 중앙 뭐냐면 동아일보 다 있었어. 예, 물론 중앙일보는 지금의 중앙일보는 아니지만, 자, 하여튼 오히려 검열을 강화하고 기사를 삭제하고 정가폐간을 통해서 친일 언론을 길들였고, 지방행정을 조선인을 참여했지. 이게 지방제도 개정법에 갖고 이제 도평의회 부명의 협의회인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협의회라는 거는 결정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얘기해보고 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말면 알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자치권과 또 연결돼서, 자치권과 연결돼서 너희들 이제 의회도 만들어주고 하겠다라고 이제 뻥을 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고, 왜냐면 선거권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예, 이거 친일파 및 상층 재산자만 참여했고 자문기구에 불과했고요. 다만 이제 그중에 부협의회는 이제 합의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협의회가 이제 합의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부라는 단체가 그 행정구역이 일본인들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 교육기계를 확대해서 이제 아까 제2차 조선교육령 입각에서 대학교를
허용하니까 경성제국자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삼면 일교주의를 내세워서 삼면마다 한 개의 그 뭐냐면 그 보통학교 이게 설치를 이제 했어. 그럼 일본 원에서 그런 것도 있어. 왜냐면 삼면 일교주의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보급하고 일본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잔대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그 학교 갔거든, 보통학교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잘못 갔어요, 사람들이. 가는 것도 10% 2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말 쓰고 일본 글자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예, 그게. 자, 그 다음에 조선교육을 반포했다. 이때 조선교육은 몇 차죠? 2차죠, 2차. 근데 실제로는 초고학문과 기술교육만 강조했고 학교가 부족했고, 아까 치면 이제 뭐 삼면일교주의 내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되게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약률이 적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입학할 때는 뭐냐면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볼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중에 예를 들어 100엔이나 뭐 이렇게 아니 좀 비싼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좀 그거 만 원, 1,000원, 이렇게 1,000원을 보여줘. 1,000원 되게 고액이거든요. 1,000원을 맞춘 애들은 들어보이는데 못 맞추면 떨어뜨려. 왜냐면 1,000원을 맨날 받던 애들은 뭐예요? 집에 돈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 됐다, 이 학교 부족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한국사, 한국 지리 시설이 줄어들고 일본어, 일본사, 일본 지리 시술가 증가됐다. 이거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 그중에 사상법 탄압 중에 치안유지법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 일본사도 되게 중요한데, 자, 국채를 번역시키거나 사유재산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 조직, 이건 주로 누굴 대상할 거야? 사회주의. 자, 그래서 뭐냐, 무정부주의자도 이제 일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뭐냐면 민족주의자도 이제 포함돼. 왜냐면 국채 번역을 또 해석을 하면 일본의 통치체를 뒤엎는 거잖아. 그 나중에 이제 조선 어학회 사건 있죠. 이 조선 어학회 사건도 치안유지법에 걸려가지고 탄압받고 해체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했는데,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탄압됐어.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공상당을 만들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920년대에. 근데 조선공상당이 네 번에 거쳐서 이제 탄압받고 해체돼. 1차 조선공상당, 2차 조선공상당. 그래서 결국에는 탄압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뭔가 좀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해갖고 어디에 참여하게 된 거야? 신간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치안유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사상법 탄압을 위해서 뭘또 만들었냐면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법은 이제 그 사전 이 법을 위해서 그 당시 그 3.1운동의 봉화법, 그러니까 2년이 최고형인데 이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해외 독립운동도 뭐냐면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화법까지 힘들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법을 이제 제정을 개제정한 거야. 제정하고 제재 재개정을 해갖고 만든 법인데, 거기에 이제 포함 중에 뭐냐면 그 예매 모호한 포로는 거의 모든 독립운동을 확대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량 성인은 뭐냐면 해외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 있죠. 이들을 이제 불량 성인이라고 했거든요. 불량 성인. 그래서 이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했다. 해외 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을 만들었다. 자, 조선교육은 예전에 좀 했는데, 제가 잠깐 보면 명목상 일본인과 그 다음에 한국이 동등한 교육을 표방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신동일, 일시동일. 일시동일은 뭐예요? 한국인과 조선인이 같은 사람이다, 같이 취급받아야 된다.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하죠. 자, 그걸 내세워가지고 보통학교 교육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되고 조선인도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이 가능. 이 당시에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라고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일본인 중학교 같은 거는 이제 이혼화돼 있으니까 일본인 중학교 진학을 했어요. 물론 차별 많이 받겠죠, 진학에도.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설립인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와 관련된 거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제 경성제국대학인데, 이게 3분의 1만 할당했어. 그러니까 3분의 1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그 다음에 3분의 1만 한국인, 이렇게 해갖고 했다. 이 경성제국대학은 그 일본의 제국대학 중에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해아동 있죠? 해아동 거기에 있었어. 그 마로니에 공원이 원래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길을 우리가 대학로라고 하잖아. 유일하게 대학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그 앞에 서울대학교 병원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다 옮겼죠. 관악산 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뭐 교육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301교주를 내세웠다. 그래서 공립보통학교를 중심 체제를 만들어서 사립학교 서당교육을 탄압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안 됐다. 예. 그래갖고 잘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말살 정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왜냐면, 일본 그 문자를 아는 애들은, 적어도 학교는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일제가 민중을 동원하려고 할 때도, 실제로 한글도 쓰고 그랬어. 한국말도 하고. 왜냐면 그래야 알아듣거든. 자,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될 거고. 다만 학교나 관공서에서 못 쓰겠죠.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자문위원을 증원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친일파 양성을 했죠. 2세대 친일파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참정권 청원 주장도 하고 자치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 때문에 민족주의가 뭐와 뭘로 분열되죠? 탄압적 민족주의와 비탄압적 민족주의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는. 자, 일제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은 거족적인 3.1운동을 일으켰다. 전국적인 수백만 명이 참여한 3.1독립 만세운동은 비폭력 무정황주의로 전개했으나 그 일제 장악 무도한 무력 진압에 좌절되고 말았다. 자, 무단통치 한계를 절감한 일제는 유화적인 문화통치를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화된 국제 여론에 직면한 일제는 몇 가지 계량적 조치를 취하는데, 일제 이제 현역군인으로서 조선총독을 임명했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말뿐이에요. 형병경찰제를 보통경찰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리나 교원들의 제복과 칼차기를 이제 강요했죠. 이걸 폐지하고 제한적이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허용했고, 그 다음에 또 의회를 설립해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목 아래 이게 자치론과 관련된 때문인데, 이 자치론은 좀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기초에 문제 나왔거든요. 자, 지방행정기구인 도, 부, 구, 면의 협의회를 설치했죠. 그 친일 인사를 위원을 임명했다. 요 중에 이제 부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합의회로 바뀌어. 의결 기구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통치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고다 교화 통치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가 축출할 때까지 한 명의 문관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 수와 장비, 그 유지비가 3.1운동 이전부터 크게 증가됐고, 뿐만 아니라 고등경찰제 있죠. 특별고등경찰제 이런 것들이 실시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자, 언론 출판의 어떤 자유활용도 기만적인 표면적인 구애에 그쳤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전 검열을 강화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그 뭐냐면 신문 전가나 폐간도 서슴지 않다. 이게 치안유지법 이런 기능도 있네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전 검열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사나 집회용도 친일단체 조직하는 데 이용했다. 즉, 친일단체나 자산가, 종교인 집회는 인정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조직은 집회는 가차없이 탄압했다. 그러니까 노동자 조직이나 농민 조직 같은 거. 자, 일제는 이런 문화통치는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초급의 학문과 기술교육만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 양성을. 이게 일본의 문화통치의 뭐예요? 어떤 목적, 의도죠? 예, 의도와 목적. 좋은 의도와 목적이 하나도 없어. 표면적인 거와 그 의도와 실제 목적은 다른 거. 이걸 좀 구별해야 돼. 그 예전에 이런 게 나왔어. 1920년대 그 삼미진식계획에 표면적인 목적을 쓰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적, 내세운 거와 실제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30~40년대는 무슨 정치를 하죠? 또? 민족 말살 정치를 해요. 예. 그럼 민족 말살 정치를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잠깐 심화 강의 교재 때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역교도하고 뭐 해갖고 이제 짬뽕으로 이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실시 배경을 보면 세계 경제 공화국에서 이제 후진 자본주의국가 일본이 경제 타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쿠데타. 이제 일본사 할때 얘기했지만 뭐5.15 쿠데타니 2.6 쿠데타니 하면서 일본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인데, 뭐 이거는 세계사 관련된 거지만 연도는 외워주세요. 만주사변은 1931년에 일어났죠. 중일전쟁은 1937년, 태평양전쟁은 41년. 그럼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대공황 이후에 직후에
일본의 침략 활동은 뭔가 쓰라는 게 있어. 그럼 뭐 써야 돼요? 만주사변이죠. 대공황 몇 년에 내렸죠? 1929년에 내렸잖아. 직후니까 만주사변이야. 연도 정도는 애워두셔야 될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민족 말살 통치는 내선일체. 요 내진과 조선인을 일체시키자. 일신 동일. 그거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이제 일체시키다. 일선 동조. 그 다음에 한국 식민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목적은 한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말살시켜 일제의 인적, 물적 세탁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강점하는 것보다는 한국인을 일본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갖다 바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강제 끌리고 온다는 나는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야마토 정신을 무장을 해갖고 뭐냐면 군인 되면 군인도 되고 너네도 전쟁 물자 받기 자발적으로 바칠 거 아니야. 강제 뜯어내는 것도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했던 게 대만인들이야. 대만인들 아주 세뇌를 당했잖아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물론 얘네들이 세뇌당한 이유도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았거든. 일본 통치가 좀 협력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먹혀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먹혀드는 안 먹혀드지. 또 반반만 크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문화 말살 정책했고 신문을 폐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잡지폐가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한국학 단체를 해산했죠. 그 다음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소학교를 뭘로 개칭했냐면 국민학교 이렇게 했고 한국어 사용 금지, 한국어 폐지시켰죠. 한국 신민성사를 암송하고 그다음에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개칭.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원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을 뭘로 바꾼 거야? 일원화시켰어요. 내선일체. 그러니까 한국인 교육제도와 일본인 교육제도는 뭐 달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인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라인이고 일본인들은 만약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라인인데 이제 일본인 라인으로 바뀐 거야. 교육제도가 일원화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 정통을 왜곡시켜서 뭐 한국 식민화 정책, 그래갖고 내선일체, 동조동구론, 뭐 한국 식민선사 이런 것들, 궁성유배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신사참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청왕의 이제 조상이나 일본의 어떤 그 유공자들 이걸 신사에 이제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영혼을 모시는 건데 거기 참배를 하죠. 그래서 일명 일신사. 그 다음에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거부했는데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가 있어요. 이거 국립공원에 있어요. 국립 묘지에. 예. 그래서 어릴 때 저도 한번 찾아갔거든요. 주일학교 그 선생님 따라서. 그래 있는데 대부분 그 기독교 단체들은 거의 친일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게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아. 그 낫다면 큰일 나. 예. 자, 그 다음에 창씨개명인데 창씨개명은 1939년에 했죠. 그래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시에는 학교 입학, 공문서 전달, 우편물 전달 금지 등등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99%가 창씨개명했어요. 근데 다 창씨개명한 거 아니야. 1%는 놔뒀어. 친일파들은 놔뒀죠.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창씨개명 안 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친일파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유한 민족 종교를 구방하고 기독교 불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등등. 그리고 사상 탄압을 해서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법 예비 구금령 이런 것들을 이제 공포를 했다.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일제는 1930년대 들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1936년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 시기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주력했고 그래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내서 이 국가총동원법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서 낸게 아니라 일본법이에요. 원래 일본법을 조선에 확대시켰다고 보면 돼요. 자, 전시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과 일본이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한반도에 군대와 경찰력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이나 저항활동을 철저히 봉쇄했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여 한국인들의 한국 식민화를 위한 한국 식민화 정책을 했다. 자, 일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을 폐간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허가제를 바꿔 철저히 통제했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에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으며 한국 백성과 일본까지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예, 이밖에 일제는
신사참배, 군성유배를 강요했고 한국 신민선사를 내오게 한등그 당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밑에 한국 신민선사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아동역과 일반용 해갖고 외우게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한국 신민선사를 그 만든 사람이 그 조선산이라고 한다고, 한국산. 예. 이게 완전히 신일파들이 이게 만든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변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무단통치 실상해갖고 태영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문화통치의 실상에서, 근데 이때 이제 사이토 총독이 주도하는 사람, 3대 총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화통치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 친일파를 양성화시켜라, 그 내용이고요. 자,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 이강수 완전 친일파 됐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경제적 수탈을 볼게요. 자, 먼저 볼게 이제 1910년대는 이제 우리가 알려 조소 토지 조사령, 그 1920년에는 삼미징식계획, 그 다음에 30년대는 병창 기지화 정책, 이렇게 세 개를 나눠보는데, 먼저 볼게 토지 조사령이에요. 자, 토지 조사령도 잠깐 이제 심화 강의 교재를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토지 조사 사업은 지금까지 시험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이게 이제 그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뭐 순위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표면적인 목적은 지세대 부담을 공평하고 소유권 보호 매매 양도 원활하고 토지의 개장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의 생산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 근대화를 위해서 한 거죠. 이거 외워두세요. 표면적인 목적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예전에 한번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삼미징식계획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구축에 보면 그 실상은 다르죠. 일단은 수치치리 효율성 확보.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량을 측정하고, 그다음 응결차를 세용을 확보하고 이서층의 중간 수차를 방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준이 예전에는 결부였죠. 근데 이때는 정보야, 정보제야. 정보제는 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 지가. 결부도 하면 생산량 기준하면, 이거 생산 조사도 있긴 했지만 생산 측정하면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왔다 갔다 해. 이거 이게 예측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가 정보를 기준해 갖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토지 소유 관계라면 이게 중요하죠. 일물일권 제도가 확립됐다. 그래서 근대적 소유권이라는 거는 배타적이죠. 오직 소유권만 인정해. 나는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지권, 그다음에 경작권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것을 이제 그 광우 정권 때는 지계를 발급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확립해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을 매매 양도할 때는 꼭 뭐야? 동사무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소유권 인정받는 거죠. 이거 등기를 함으로써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등기제도 하니까 나름대로 신용도 올라가고 토지의 상품화가 가능하고 일본의 토지 자본도 이제 진출이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했다. 식민지 지주가 뭐예요? 지주들 중에 뭐죠? 식민지 말단 통치로 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했고, 이게 삼미징식계획이라든지 토지조사 때 식민지지배제가 확립돼 나가죠. 자, 그 다음에 토지수탈 강화해서,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소유 확보하고, 이 부동산 등기제도 관련돼서, 그 다음에 공유지를 창출하고 그걸 다시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 공유지들은 대개 보면 미신고 토지, 예전에 국유지 이런 것들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줄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죠. 자, 원칙주의는 이제 신고주의예요. 그래서 불복자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홍보 구조, 그래서 신고가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가 권리증명이 불명할 때 정확한 신고가 되지 못하고, 마을 문중에 공유지 같은 신고를 좀 그죠. 민족적 감정하고 고의로 신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기 토지인데. 자, 하여튼 토지조사 사업 결과, 일단 봉건 지지층들이 일제와 연결돼서 토지 소유자 대등량, 이게 식민지 지주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 일제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 왜?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토지를 지키려면 일본과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 관료 등 부재 지주가 되어 전 농구의 농가 호구의 상당수를 소유했고, 총독권 소지들 일본 토지회사 동양척식회사와 일본 이민들에게 무상 쌍가옥 부과됐다. 일본인 대주주들이 출연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세습 경쟁했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단순한 계약 소장농 전락했어요. 이거 기안부 소장농인데 이때 도지권, 입회권, 경제권 같은 게 부정돼요. 자, 여기에서 입회권은 좀 생소한 건데, 입회권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마을 주변에 그 주인 없는 토지 있죠?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물이라든지 두업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입회권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부정했다. 그래서 일본인인데 고리대금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하전미나 되고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 총독부는 예전에만 치면 일제가 이제 필요한 자본은 어제 다 끄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국내에서 끄다 쓰는 거죠. 그 당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토지조사사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영향이나 뭐죠? 정보재, 토지의 수익성을 고려한다.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토지의 수익성을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의미를 보면 50% 고유의 소장을 인정하고 지주를 인정하죠. 토지 소유권 근대법적 인정. 이게 반쪽짜리 개혁이야. 그러면 근대 토지 소유권 확립을 했으면 이50% 고유의 소장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인정해. 그래놓고는 토지 소유권은 또 뭐냐 또 인정해요. 그 나머지 이제 배타적 토지 소유권이죠. 그 입회권이나 경제권, 도시권 같은 잠식이고 배타적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이런 반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정착했다. 이때 반이란 뭐죠? 근대적 소유관계라고 하지만 실제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던 식민지 기준을 마련했고 조선을 신랑과 원료공급제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사업을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뒤에 넘어와서 1910년대를 다 살펴볼게요. 회사령을 볼게요. 회사령은 1910년대에 이제 형성됐죠. 배경을 보면 일본의 영세 자본을 보호하고 식민지 수탈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본 자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대규모 일본 자본의 진출 방치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이 큰 회사 들어오면 문제가 있어. 왜? 일본 국내 그냥 사업도 잘안 되는데 일종의 탈공업화, 탈공장화 현상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민족 자본 성장과 외국 자본 진출 통제에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자본들은 좀 굵직굵직한 사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들 아예 막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은 건 아니지만, 주 정미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술 만드는 데 정미소, 주조소 뭐 이런 것들 조금만 공장들만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업화 시켰어. 일본인이 해야 될 거와 조선인이 해야 될 거서 이렇게 분업화 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은 회사를 설립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총독의 허가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립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의할 때, 순진한 풍속을 유의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공공질서라는 건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면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면 취소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이제 민족 자본들은 산업 자본화를 봉쇄시켜. 그 민족 기업은 조금만 사업들만 하게 시킨 거야. 그래갖고는 정리업, 뭐 재분업, 요업, 뭐 방지업 이런 게. 근데 일본 자본들은 왜냐면 이제 철천 전기 철도 금융 같은 것도 있고 중소 자본들이 등장하는데 주의할 건 대기업 자본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직 1910년대까지는. 언제부터 본격화가 들어오냐면 1920년대도 와. 그때 이제 자본들은 대자본보다는 대기업 자본보다는 중소 자본들이야. 중소기업 자본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자본도 장악했죠. 그래서 뭐 동양척식 내 금융부. 그 다음에 그 당시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죠? 조선은행.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령을 반포했고, 그래서 산림령은 통관부 시기 때 산림령이라는 게 있어. 산림령. 비슷하게 좀 삼림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확대 개편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료 채취 금지시키고 하전미의 승조권을 박탈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와 항만 이런 것들을 정비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농업정책을 볼게요. 요거 중요하죠. 이거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910년대 농업정책 때는 목적에 보면 한국 농업의 원료 공급률 재편성하고 식량 공급과 면방지, 견제역과 원료 공급지 재편 및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무단통치를 통해서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실행했다. 그래서 말안 들으면 이제 두들겨 패고, 자신이 심으려고 하는 품종들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뒤엎고,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싸들 보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식력이 강한 몇 가지 제한된 품종을 강제 보급시켰고요. 특히 이 면직문과 견직문은 일종의 수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에 뭘 갖다 많이 팔았냐면 생사는 누에코치에서 뽑은 실이죠. 그다음 면화, 면포 이런 것도 갖다 팔았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금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 기계도 사가지고 또 공장도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췄는데, 보면 미국에 갖다 팔기 위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종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는 고급 면화를 하고, 면접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농민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거기에 산출된 육지면을 공판 조직을 통해 헐값을 받아서, 헐값을 통해 사서 한국 안에 소면업자, 일본 방지업자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래도 이 공판 조직에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싸게 갖다 팔아갖고 원가에 거의 못 미치는 그런 정도만, 약간의 이윤만 줘가지고 그렇게 넘겼다, 농민들에게. 그 다음에 계량된 암장사업을 하고 꽁나무를 강압적으로 보급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생산을 많이, 뭐냐면 생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또 미국에 갖다 팔고. 자, 결과를 보면 기존의 한국의 품종과 경쟁 방식은 배제되고 한국의 농업구조를 약화시켜 농민경제 파탄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요 부분, 특히 견지병인가? 요게 이제 수출 문제 나왔죠. 그 부분이 수출문, 견직인가 면직인가? 제가 맞다는데, 하여튼 견직과 면직 중에 하나가 나왔어. 네, 그 당시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딨냐면, 구뚜껑과 신뚜껑이 있어요. 예, 네, 구뚜껑, 신뚜껑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안될것 같아요. 이거 한 2년 전 냈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국권 피탄 후에 이제 한국의 각종 사업은 일제 식민지 경제 체제로 본격 개편되었다. 그래서 본국의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빴던 일본은 우선 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토지 수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10년에서 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 목적은 전국적인 토지 약탈과 식량 약탈이 있다. 그래서 이에 일본은 1910년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령을 공포했죠. 이 토지 조사국은 토지 조사 사업을 주요 이제 그 업무를 하는 담당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과 가격, 지적 등을 확정하고 막대한 자금 인력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소유권을 인정한 토지제도 확립을 선전했다. 이게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의 뭐예요? 명분이죠. 명분 쓰면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일단은 농민들은 신고주에 입각해가지고 기한 내에서 신고를 해야지만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신고제가 농민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신고 기간이 짧았고 그에 절차가 복잡해서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또한 농민들 중에 일제 시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감정에 고의로 기피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도 많았다. 일제는 이와 같이 미신고 토지 물론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와 산림, 그다음 초원, 항모지 등 모두 조선총독부의 소유를 만들었다. 그래야 토지 조사 사업에 빼앗긴 토지는 전국토의 40%였다. 조선총독부는 탈취한 토지를 어디에 넘겼죠? 1908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만주와 한반도의 토지를 뭐냐면 개발한 회사들이야. 그래서 일본인 토지 회사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토지 회사나 개인에게 헐값을 부과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일본인 지주들은 식민 통치의 청방 역할을 담당했다. 하루아침에 토지를 약탈당한 농민들은 그 부담을 들어 항의했으나 일제는 약 10만 건에 이르는 소유권 분쟁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외면했다. 자, 이처럼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은 한국의 농민 생활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율을 보면 예전에 소작농과 자작경 소작농,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가지면서도 또 소작하는 그 농민들이 77%에 달했으며, 그 다음에
3% 지주가 경제적 50% 이상의 소유하는 그 신민주 지주제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생활 기반을 잃은 국민은 일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점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결국 토니 조사람은 식민지 지주제니까 농민층 계층 분화와 몰락. 농민층 안에서도 이제 뭐냐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사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기안부 소장으로 전락이 되죠. 경제권이 부정되면서. 자, 이걸 계기가 되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양척식 주식계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삼민수탈 계획이 있는데 이 삼민수탈 계획 내용은 그 뒤에 좀 이제 할게요. 좀 쉬었다가 예.